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자산을 신축하다 진행을 맡은 임원식입니다. 4년 전이었을까요? 시끌시끌했던 이 비트코인 광풍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였는데요.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열기가 다시 뜨겁습니다. 소위 돈 넣고 돈 먹기라는 시각이 여전히 팽배하지만 디지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자산을 신축하다에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 또 관련 산업과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전문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먼저 이종구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최영배 KB금융지주 IT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디지털 자산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사이버 스튜디오에 김태학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디지털 자산이 대체 뭡니까? 네, 디지털 자산. 익숙한 단어긴 한데 정확한 개념을 아는 분들은 좀 드물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컴퓨터 언어에 기반인 이진 형식으로 존재하며 사용할 권리가 있는 모든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치의 전산화된 재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 대신 디지털로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문서를 비롯해 음악과 영화 같은 데이터들도 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디지털 자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 블록체인. 블록체인도 꼭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예, 블록체인 기술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중앙집권화된 금융시스템의 붕괴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고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킹이나 통제를 막기 위해 데이터를 잘게 나눠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효율성과 투명성입니다. 먼저 증빙을 위한 별도의 실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요. 블록체인 분산 원장의 특성상 모든 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투명성도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자산 하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 말고 디지털 자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디지털 자산과 비트코인이 거의 같은 거라고 여기시는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 가운데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 존재하는데요.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 디지털 자산들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키스 에링, 줄리안 오피, 데이비드 호크니.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미술계의 거장들입니다. 이들 거장들의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목돈부터 모으고 갤러리나 경매장을 찾아야겠죠.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돈 1,000원만 있어도 지분 투자하듯 작품 소유권의 일부를 살 수 있으니까요. 모바일 거래라 신뢰가 안 간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모두 보장해주니까요. 블루칩 아트에 대한 것들을 사용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저희랑 공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원스톱으로 자신이 얼마만큼의 지분권을 살지를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제가 마치면 법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강남 부자들만의 얘기 같은 빌딩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원 단위로 쪼개진 건물 지분을 사들여 배당금 개념으로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시세에 따라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빌딩이 저희 카사 플랫폼에 상장을 하고요. 빌딩 자산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요. 투자 수익은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하는 거랑 동일하게 이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게임 아이템도 훌륭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게임 내 아이템을 추출,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게임 안에서뿐만 아니라 게임 밖에서도
실제 다른 유저들한테 내가 이 아이템을 전송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그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이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이나 다른 서비스에서도 내가 이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는 광의의 소유권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디지털 자산의 영토 확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과 싱가포르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토큰화된 부동산 채권이나 자산 유동화 증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자산은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학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나 미술 작품들까지도 디지털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성 때문에 전 세계 너도나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쟁점부터 찾아볼 텐데요. 이 제도적 법적 쟁점, 이종구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국내 이 현행법상 디지털 자산의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상품이라거나 또는 금융 자산으로 정식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그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특금법을 제정을 했고, 특금법이 올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급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 조치를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으로 2022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해서 과세하는 법안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거래를 하는 분들,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한 그런 업권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요하자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좀 잘 돌아갈 건지, 그 거래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 건지, 이런 어떤 법보다는 좀 세금, 수익에 대한 또 세금 매기고 뭐 이런 것들에만 좀 치우쳐져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 가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인식이랄까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통화감독청은 은행들을 인가를 해주는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올 1월 초에 디지털 자산 은행을 처음으로 인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1월 초에 디지털 자산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비트코인은 아닌데, 예를 들면 달러나 아니면은 뭐 금 같은데 그 가치가 연동이 돼서 가치가 좀 그 안정적인 그런 그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은행들이 그걸 가지고 지급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디지털 자산 지능법을 유러피안 커미션, 즉 그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다 그 여러 나라에 그 송부를 했고요. 그것을 2024년까지는 제정을 목표로 지금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나라는 불란서입니다. 불란서의 경우에는 이미 그 디지털 자산에 관한 굉장히 구체적인 법들을 이제 제정을 했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의 예를 드셨는데 다 우리보다 금융 선진국으로 꼽히는 곳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좀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저기 현업에 계시는 센터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 좀 어떻습니까? 실제 체감하기에요? 국내는 아직 금융사들이 시장 진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관, 매매, 결제 서비스와 펀드와 선물 옵션 같은 투자 상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디지털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법적 근거와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융사는 신뢰와 평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방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없고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정비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이 해소되어야 금융사들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뭐 파스티브 방식부터 해서 어떤 업계 내의 어떤 이 통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이 겪지 않는 전 세계 모두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왜 우리나라 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건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의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2019년에 지불서비스법을 만들어서 관련 기업들에게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기반으로 최근에 싱가포르 DBS은행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는 디지털 자산 투자를 개인에게만 허용하고 법인은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참여해야 산업 성장이 가능하고 투명성도 높아집니다. 더불어 세금과 회계 부분도 같이 정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가상자산이 테러 자금 등 불법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가상자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결제회사 페이팔이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 및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페이팔의 가상자산 정책은 기존의 업체들과는 좀 다릅니다.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외부로 출금할 수도 없고요. 외부에 있는 비트코인을 페이팔 계정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출금은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이를 페이팔 캐시로 바꾸거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여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통해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뭐 다양한 나라들의 이 사례를 좀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뭐니 해도 이 시장 육성과 어떤 활성화를 위한 이 업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특별한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업권법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결국은 이건 법이기 때문에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각은 굳이 업권법이 필요하겠냐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4년 전에 광풍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탈중앙화, 탈규제화를 기치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탈중앙화, 탈규제화인데 왜 정부의 규제를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시장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과연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거냐.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은 금, 은, 그 다음에 뭐 게임 머니 이런 것들은 거래가 많이 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금융상품이냐.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도 거래는 많이 되지만 그것이 금융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만 보기에는 시장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고 진도가 나가서
그 투자자들의 보호에 그 상당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 상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발전시킬 거냐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냐, 그거를 어떤 기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냐? 아직은 연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협회에서도 지금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 국회 민주당 간사이신 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신 김병호 의원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고 제안도 많이 나오고 또 저희 협회에서도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인데 이 본질을 좀 외면하면서 어떤 뭐 기존에 있는 법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통제하려고 드는 게 아닌지, 오히려 시장은 시장의 어떻게 본질을 살리면서 활성화시키되 여기 어떤 선이 어떤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울러서 법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월에 이제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우려하는 이유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금법 이전에는 자유롭게 제한 없이 거래를 하다가 특금법이라는 규제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신고해서 수리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행위 제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수리가 안 되면 영업을 아예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신고 수리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신고 수리 안 된 업체들하고 계속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게 이행이 되는 거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소비자 보호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동안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규제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약간은 해소가 됐다. 이게 업권법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그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규제가 어느 정도는 생겨서 규제 공백으로 인한 그 불안감은 어느 정도는 좀 없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장점은 있어 보입니다. KB금융의 경우에 이미 이 국내 이 금융사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미 뛰어들어서 합작 회사까지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관 투자들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응들이 좀 어떤지요? 최근에 언론에 코다 기사가 나가자 은행의 콜센터나 PB센터를 통해서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객들의 관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법인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회계 처리였습니다. 또 예상치 않은 곳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기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를 받은 복지단체에 대해서도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갖는 관심을 갖는 기업들입니다. 현재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 구매가 막혀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는 2020년 상장사 15곳이 69억 달러, 원화로 약 비트코인에 7조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디파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쉽게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더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본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안전한 보관과 관리, 그리고 새로운 투자 방법이 생기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좀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성과를 냈다, 이쪽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있다, 좀 가시적인 성과는 언제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법과 규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저희가 코다와 KB 두 영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코다의 2021년 핵심 사업은 세 개로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와 장애거래 서비스, 마지막으로는 출금주소 화이트리스트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스템은 개발을 마치고 오픈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장애거래 서비스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금주소 화이트리스트는 트래블 룰 대응 목적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개념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주소로만 송금을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몇몇 거래소들하고 이미 개발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다의 문건기 대표의 얘기를 빌리자면 올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KB 영역은 규제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은행, 카드, 보험사 등과 규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코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발굴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저도 되게 관심 있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블록체인 협회에 또 몸담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 협회가 앞서 저희가 이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대중들에게 인식이 좀 익숙한 것에 좀 먼저 들어가 있다 보다 보니 이 그 암호화폐 거래 중심으로 지금 협회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영역이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현재 뭐 업체랄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분야 좀 넓혀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협회 조인했을 때만 해도 거래소 위주로 돼 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거래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협회는 이제 주로 금융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거래소 이외에도 뭐 지갑 서비스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커스터디 비즈니스 하는 데도 있고 수탁 비즈니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원 보증을 하거나 인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을 저희들이 그 가급적이면 많이 이 협회 회원사로 모집을 해서 하나의 그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좀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 등 이 가상화폐 시장이 한 4년 전과는 다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래서 반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은 두 분께 각각 이렇게 좀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일어난 현상들이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위원장님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이제 갈수록 지금 거래량이나 우선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그 예측치가 나왔어요. 그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가 예측한 거에 따르면 뭐 한 2000조 정도 지금 GDP의 전 세계 GDP 한 1.4%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회사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자기네들 펀드에 투자 대상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도 또 했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 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예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제도권에서도 상당히 좀 이 법적인 장치나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제도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센터장님도 뭐 마무리 말씀 겸 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종구 위원장님이 뭐 규모라든지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존의 가상 자산 외에 아마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디지털 아이템, 디지털에서 생겨나는 그런 자산들 위주로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셨던 예술품이라든지 뭐 한정판 뭐 수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자산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커질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잠재력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있는 관련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특집 방송 디지털 자산을 신축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막연했던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궁금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셨는지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만큼 이 디지털 자산 산업과 시장의 성장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법과 제도의 시장과 산업이 발목 잡히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